첫 대면 영업 부동산 방문식 길거리 대면 영업 호감도 높이는 방법. 네. 국어는 뭐예요? 국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요점의 핵심을 잘 파악을 이제 못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전 장점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낫죠. 이런 거 생각 못해요, 대부분은. 아, 예, 네. 보통 말하면 자기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고객 탓하거든요. 근데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고객이 말하는 거. 우리 고객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네, 다 거짓말합니다. 그 안에 행간을 찾아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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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네. 부동산은 더하지. 맞아요. 응, 절대 솔직하지 않아요.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많이, 예. 예. 고객이 진실을 얘기할 때는요, 사인한 후회합니다. 예, 그 얘기, 그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기대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이제 진심으로 이제 사실은 이 집을 판다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에 집중해서 영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심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그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못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참 이게 좀 모르겠어요. 저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아, 진심으로 다가간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고객은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결국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걸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나한테 필요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심보다는 필요하게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전. 대신에 진심이란 부분을 좀 바꿀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좀 다른 거예요. 진심과 거짓말하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와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심은 부담돼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예 표현을 아, 저 사람은 되게 신뢰가 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가 너무 이렇게 진을 빼요. 그렇게 되면 어, 나 진심인데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당연히 못 알아주죠. 어, 이거는 당연히 비즈니스 관계인데 사람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약 끝나면 안 볼 수도 있고 대본을 안 보고 그 이간관계 또 복잡한데 뭐 계속 봐. 뭐 이렇게 라이트하게 하면서 솔직하다 진심보다 솔직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지 의도적으로 허술한 부분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무장해제가 돼 있다? 나를 만났을 때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 초전설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죠? 혹시 보셨나요? 초전설득에 이런 영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집을 방문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차를 가서 이게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늘 중요 서류를 차에다 놓고 와요. 늘 상담할 때마다 아차! 정말 중요한 서류인데 꼭 이렇게 놓았습니다. 제가 잠시 차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다시 돌아올 때 이게 벨 누르고 귀찮으시니까 집키 주시면 제가 열고 들어올게요. 미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멀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면 집키를 준대요. 차가로 갔다 오는 거니까 키를 받아서 나가서 차에서 꺼내갖고 문 따고 들어와서 다시 키를 줍니다. 이게 어떤 행위일까요?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집키를 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예.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 터치와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무장해제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이 좀 들떨어진 것 같은 것도
근데 이 사람 늘 잊어먹었다 그러는데요. 항상 잊어먹은 게 아니죠. 기술적으로 노린 거죠. 계획적인 거죠. 제가 학생 쇼스타 학생들 그 면접 볼 때도 한번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아,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이렇게 그 이미지가 그래. 말하는 것도 똑똑하고 애가 또 좋은 대학 나왔어.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똑부러져. 그래서 야, 좀 허술하게 우리 PT를 하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옛날이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로 보청기 PT를 가르쳤는데 야, 저 파고다공 가서 인터뷰를 해왔다고 뻥을 치자 일단. 녹음해 봤습니다. 파고다공 안 했어. 일단 해왔다고 하자. 카세트 테이프 들고 들어가. 자, 그럼 PT 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연기지. 어? 고장난 거야. 그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막 약간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걸 아예 연출을 해버렸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간 걸 연출을 해서 걔가 합격을 했어요. 한 수 더 본 거지 나는. 머리를 쓴 거.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안 돼. 예, 뭐 이런 부분 이게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영업을 하고 누굴 설득한다는 얘기는 그런 그 거짓말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퍼포먼스지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돼. 퍼포먼스 부분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이런 걸 수위를 좀 잘 타야 돼. 나 무조건 진심이야. 이걸로 영업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조금만 수위를 좀 조절하시면서 그냥 솔직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단점도 슬 얘기하고 기술적으로 하면 또 머리 쓰는 그 머리 쓴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 기싸움이에요 그건 아니 사냥을 한다고 봅시다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머리를 쓰는 것 같아 근데 사냥은 얘를 죽이는 거지만 우리 세일즈는 어때요? 윈윈이잖아 그렇죠 예, 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어? 책임지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